근데 아이에 대한 언니가 걱정이 되게 많아 보여요. 아이를 두고. 지금 아이가 어린 나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뭐, 그렇다 해서 장성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아이가? 이제 6학년. 6학년? 네, 13살. 13살? 이제 13살 들어서는 거네? 네. 그러면 이제 사춘기도 내가 봤을 때는 오고 있는 것 같고, 엄마의 티격이라든지 서로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보이고. 아이를 두고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우리 언니도 살아온 세월을 들여다보면 내가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아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우리 아이도 지금 현재 부모의 부재가 들어와 있어. 진짜요? 아빠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암을 판정받아서 언니가 지금 암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금방 죽는 암은 아닌 걸 보이거든. 지금 무슨 암이에요? 저 자궁암 이기. 2기예요. 네. 뭐 요즘 암이 걸렸대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병원에서도 뭐 아예 극단적으로 얘기 나온 걸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그냥 제가 돈이 없어서 솔직히 제한몸 건사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요. 거기다 아프기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살 생각을 해야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 생각을 해야지. 요즘 뭐병 걸려서 다 죽지는 않잖아, 언니야. 애가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집이 가난한 게 신경이 쓰이나 봐요. 저는 여기서 제가 아프기까지 하니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럴 바에는 그냥 아빠한테 보내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엄마로서 맞지 않나. 아이를 두고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그래서 아이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걱정이 많고 갈등이 많구나. 일단 아픈 내몸 치료가 제일 우선이긴 해요, 언니. 내가 뭐 건강해야지 아이도 벌어먹여 살릴 수 있고 아이 옆에서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해서 죽을 병도 아니고 암 걸렸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아이를 아빠 내가 치료할 동안이라도 아빠한테 보내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아예, 아예? 네. 그 당시에 사실 막 계속 갈 생각은 아니었고, 먹고 살 만큼만 하다가 빠르게 나오자 하류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네. 그래도 진지하게 저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가 생겼을 때도 당연히 낳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 아빠 집에서 너무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좀 저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당시에 너무 무섭고 겁이 나니까 그냥 숨어버린 거죠. 근데 아이 아빠는 아이가 있다, 아빠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 네. 모르는데 애를 보낸다고? 그럼 아이를 낳았다는 건 모르는 거네? 네. 혼자 키우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간 건데. 근데 언니, 객관적으로 좀 따져보자고. 내가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나타나서 얘가 네 애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 아프니까 너가 키워.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남자 몇이나 될까? 그렇죠. 아니, 아빠가 그걸 받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근데 아이 놓기를 거부한 사람이고, 그래봤자 13년 전이라고. 언니 나이가 어떻게 돼, 지금? 저 지금 36이. 36. 네. 36이고 애 아빠는? 동갑이. 동갑. 36이라면 그 사람이 가정을 가졌을 수도 있고, 원하지도 않았고 지호를 했던 사람이.
그 아이를 받아줄 수 있을까? 자기 자식이니까 어쨌건 저한테 있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애한테 너무 못해주고 이게 우리 언니가 지금 최선의 선택일까? 언니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 이건 언니 편하자고 한 선택이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기회에 회피해보자고 한 선택이라고. 지금 일단 내 언니가 제일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신랑한테 예전 애 아빠한테 알려서 이 아이를 보낼 생각부터 먼저 했잖아. 언니가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강한지 언니는 아직 못 느낀 것 같아. 나도 엄마거든. 엄마라는 존재가 이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강해져. 언니도 한번 그 강함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아이 아빠한테는 있다는 존재는 한번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알리셔야 될 것 같고 그렇대서 좋은 소리 듣지는 않아. 그 인정을 못하는 그런 모습에 내가 상처받을 걸 걱정하신다 그러면 안 알리시는 게 맞고 혹여나 하나의 잠깐의 이제 희망을 걸기 위해서 아이 아빠한테 거동을 보기 위해서 한번 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정을 쉽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언니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형제 또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 것 같아.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어 보여 언니. 그러니까 복지기관이라든지 그런 아이를 타가소 같은 데 있잖아요. 양육할 수 있는데 아이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언니 병원에 누워있다 해서 아이를 못 보는 게 아니지 아이 버리는 게 아니잖아. 어느 복지 계통에서 알아보고 그거를 도움을 받아서 키우는 건 언니가 키워야 돼. 그리고 언니가 이런 상황까지도 언니가 생각하고 아이를 낳았었어야 돼. 일단은 내가 혼자서 도망 나와서 내가 저지른 일이잖아. 일단은 내가 무서워서 도망 나온 게 그때 큰 실수예요. 그래서 아이를 지웠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서 이겨서 그 사람들을 인정을 시키든지 인정을 시키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 돼서 내 혼자서 도망 나와서 이 아이를 키웠을 때는 내가 모든 통달한 책임을 통달을 해야 되겠죠. 그게 엄마지, 언니야. 아픔을 주면서도 그 아픔을 내가 챙겨가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야. 근데 언니 죽지 않아. 언니 안 죽어. 힘내서 치료해. 그리고 요즘 암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돈이 들지도 않아. 나가는 순간 방법부터 잘 찾아봐요. 없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지? 엄마라고 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지만 엄마로서의 책임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